사람은 누구나 양면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혹은 나쁜 사람으로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인류를 이끌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도 종종 충격적인 코멘트와 엽기적 행각으로 인해 광기어린 경영자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에 대한 한마디를 하자 관련 업계는 가히 지각 변동급으로 뒤흔들리고 있는데요. 그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신설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밝힌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는 상상 이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일론 머스크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부터 해서 여러모로 우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는 대한민국에게 정말 잘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무려 2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말 마켓 인사이더는 한국의 테슬라 팬들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 150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전했는데요. 일명 서학개미 열풍에 있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인 것이죠. 기사는 유독 한국에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테슬라 투자자 중 일부는 테슬라와 이슬람의 합성어인 테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칭하며 회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정도라 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전망을 그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란 것인데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데에는 제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회사가 돈을 잘 벌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겠죠.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일본의 자부심 도요타보다 8배나 많은 이익을 낸다는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를 보면 분명 돈은 잘 버는 기업임에 틀림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테슬라의 교주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에 주가도 거의 8% 상승했다고 미국의 CNBC가 전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인수 등과 관련하여 최근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주가가 거의 8% 급등한 것입니다. 사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와 관련해서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이 일론 머스크의 한국 공장 설립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모아봤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오,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군 하는 기대감과 뭐야 한국에 오는 거 맞죠? 라는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애플카를 한국 기업이 만든다는 루머에 의문 부호가 달린 적 있었던 지난날 기억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단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더 짓겠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로이터통신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거의 1조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16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50%를 차지하는 5400만 대가 전기차일 것인데 이 투자 분야의 선두는 바로 테슬라로서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개에서 12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직접 밝힌 바 있는 일론 머스크이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하여 이 공장들은 특정 지역의 밀집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분포가 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중 아시아 지역의 후보로 대한민국을 리스트에 넣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해 외신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아시아의 차세대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지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한국 기업과 공급망 협력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23년에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한국 외에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이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유리한 점으로 테슬라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부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한국은 부품 공급에서의 이점도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럽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은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머스크는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크게 확대할 의향이 있다 밝혔다면서도
테슬라 담당자는 매체가 의견을 요청하는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다 전했으며 유럽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도 한국 대통령실이 공개한 일론 머스크와의 논의 내용에 의하면 테슬라의 아시아 차세대 기가팩토리는 한국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그동안 테슬라의 훌륭한 시장이었고 테슬라는 한국의 거대 기업들인 LG 및 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그잼은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을 들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이 머스크가 예측했던 연간 50%의 생산량 증가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진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머스크를 초청한 점 등을 예로 들며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이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현대와 기아라는 두 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생산의 두 선두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는 국가인데다가 테슬라가 LG 이노텍으로부터 다양한 부품을 공급받고 있고 삼성전자와 같은 다른 첨단 회사들도 있어서 공급망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외신 소식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수많은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개 정도 눈에 띄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를 기반한 내용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려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외에도 줄을 섰다는 것인데요. 앞서 외신들이 언급한 인도, 인도네시아는 물론 태국과 말레이시아까지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총리도 직접 나서서 공장을 열어달라고 테슬라에 프로포즈했다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 연간 약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제안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리튬 배터리의 원자재인 니켈의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라는 점과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코발트, 보크사이트, 구리 등의 원자재 수급에 대한 강점을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했기에 테슬라도 유치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아시아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지목한 캐나다 온타리오 역시 테슬라 공장의 강력한 후보지이며 토크뉴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멕시코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즉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북중미 국가들 역시 후보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로 멕시코의 경제관리들과 관계자들 간의 미팅도 잡혀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사이드 EBS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인프라 및 교통부 장관도 테슬라에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하는 공개 초청서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국의 상하이와 독일의 베를린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인데요. 실제로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테슬라 공장이 설립되는 것에는 꼭 이렇게 밝은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 개장식에 카우보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파티와 함께 축하했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했다면서 내부 고발자들은 임금 착취, 현장 사고, 끊임없는 위험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근무 조건의 구체적인 예로 밤에 조명이 없는 금속 지붕에서 일하거나 보호 마스크 없이 연기를 내뿜는 터빈 꼭대기에서 일하고 활선과 코드가 물에 잠겨 침수된 상황에도 일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인데요. 공장 설립 발표 당시 건설 노동자들의 꿈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으나 테슬라는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기준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기사는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23만 6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올해 초 중국 상하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잠을 자고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는 절단을 포함한 여러 부상사고가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테슬라는 차별과 괴롭힘 등의 유해한 직장 문화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직원들의 친노조 티셔츠 착용을 제한함으로써 노동법까지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주민들은 생산 중단을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공장 설립 프로젝트 발표 당시 대부분의 현지인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현지 환경과 특히 음용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테슬라 공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초 그 공장에서 페인트가 누출되었을 때도 생산 허가 취소를 요구했었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독일에서는 노조와 관련한 충돌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립될지 모를 테슬라 공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는 위험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테슬라의 모든 공장들에 이런 어두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만 김치 수프 드링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본질적 의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는 뭐 준다는데 한국 너네는 뭐 줄래? 라는 식으로 로비 경쟁을 붙인 다음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갖다 바치겠다는 여러 국가들의 경쟁을 유유히 즐기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공장 유치를 원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우리를 반드시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에 자칫하면 호구국가 줄 세우기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드는 부분인 것이죠. 이건 좀 번외지만 한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이터는 2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치명적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과 미국과의 무역 협정까지 주목받게 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스톰은 투자 전문 채널은 아닙니다만 이번 이슈를 종합적으로 볼 때 만약 제가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슈보다는 본질을 바라보겠습니다. 공장이 한국이든 인도든 어디에 설립되느냐보다는 공장 설립의 이유가 연간 전기차 2천만 대 생산이라는 비전의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어쨌든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글로벌 기업 테슬라의 한국 공장 설립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공급망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만약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면 시너지는 충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테슬라 전기차를 애용하고 아끼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들과 테슬라를 믿고 투자하는 국내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론 머스크가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발 말장난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